투자 위드 스타 여러분의 투자 아이디어가 별이 될수 있습니다. 총 상금 5천만 원. Yeah. 아, 우리 김 프로님이 심사위원으로 음.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 네. 아, 주로 이제 저런 경영 프로그램 하면 심사위원들이 좀 뜨던데. 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슈퍼스타 케이 뭐 문인 것도 음. 보면 이승철 씨, 그러니까. 그눈 이렇게 한 표정, 뭐 이런 게 이제 네.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laughs> <laughs> <이러면서> 따뜻하게. <laughs> 네. 아주 따뜻한 냉철함으로 네. <laughs> 자 하여튼 많이들 신청해 주시기 네. 바라겠고요 자 우리 박병찬 부장님 얼른 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 어, 어제 마감 상황부터 얼른 얼른 좀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번 주에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고요 그리고 좀 예상 좀 했던 대로 어, 메타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을 하락시키고 애플이 좀 살려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아마존이 다 망쳐놨습니다. 그 적자 실적 발표되면서 시관에서 지금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어제 애플이 호실적 발표를 좀 하면서 어, 나스닥이 3%나 상승을 했습니다. 네. 미국의 1분기 GDP 1.4%로 뭐 충격적으로 좀 나왔는데 시장은 어, 개별 기업의 등락으로 인해서 어제 상승을 좀 했습니다. 나스닥 3%, 다우가 1.85%, s p 500이 2.47% 상승을 했습니다. 주요한 것들만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일단 길적 중심, 길조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다. 와.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오늘 하루가 남았는데 네. 이제 주간으로 보면은 0.3% 플러스입니다. 어, 아, 그렇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다 회복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일분기 GDP 성장률이 굉장히 좋지 않게 나왔고요. 일본이 무제한 국채 매입한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BOJ에서요. 그래서 어, 계속해서, 어, 뭐, 유로화도 약세인데, 지금, 엔화도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 강세를 보였고요. 어, 그러면서, 어, 전반적으로 시장에 이제 상승을 좀 제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플이 전분야에 컨셉을 상회하는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상승을 했는데, 아마존이 적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중 본장에는 애플 4.5%, 넷플릭스 5.8%, 마이크론 5.6%,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테슬라만 약보합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아마존이 본장에서 4.6% 올랐는데, 지금 시간에서 지금 방금 보니까 여기 지금 텍스트에는 12% 되어 있는데요. 9% 정도 하락으로 되어 있고요. 음, 아마존이? 지금. 아, 예, 지, 아마존이 시간에서요. 그러니까 본장 끝나고 실적 발표한 거예요. 예. 아. 그리고 주요 빅테크 종목들이 약 2~3% 정도 제가 이 네. 이거를 지금 텍스트를 칠때 원고로 아. 쓸 때만 해도 이제 그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네. 조금 다행스러운 거는 네. 요 지금 시간에 하락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아. 주요 빅테크 정도로 한1% 2% 정도 그리고 아마존도 시간에서 한12% 하락하다가 지금 한9% 하락으로 네, 네. 어,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그래서. 우리 특파원이 또 있지 않습니까? 아 참. 아무튼 바로바로 소식 알려주셨어야죠. 어제 통화했어요. 아, 저기 빠지면 월급이 주는 거거든. 월급 줄어요저희 문제는 게 뭐냐면 3년 차부터는 주식을 많이 줘요. 네. 그래서 퇴사자가 된다는 거야. 주가 약하면. 아, 그래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수입 수입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거든. 아. 왜냐하면 연봉이 만약에 100이다 그러면 한 20을 그랜트로 줘요. 주식으로. 음. 그럼 주가가 막고공이진 하면 좋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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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좋네. 맞습니다. 지금 아마존의 그 오늘 적자 이후에 이제 인건비가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도록 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살린 주식을 어, 주식시장을 지금 이제 아마존 실적 발표로 인해서 좀 참벌을 끼얹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이 이제 반등을 좀 했는데요 코스피 일점공팔 퍼센트 반등했고요 코스닥은 영점사사 퍼센트 하락했습니다. 이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인 것이 굉장히 최근에 이례적인 좀 상황이 좀 나타났습니다 아 그것은. 어, 외국인들이 선물 환매수가 있었고요. 프로그램 거래가 매수로 들어온 점. 그리고 어제 투신이 빨간 것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어제 1,224원 정도의 에, 4억 정도의 매수였고요. 연기금이 1,145억 정도의 순 매수였습니다. 국내 기관들이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이제 에, 뒷받침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시장이 강한 상승을 하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지금 원화환율이 워낙 약세입니다. 어제 1,274원까지 장중에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이고,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간 겁니다. 우리가 그냥 네, 1230원, 네, 네. 40원 이렇게 얘기하지만,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가는 거라서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어, 국면에 지금 계속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의 힘이 부족하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올라간 것은 이제 프로그램 매수와 국내 기관들의 매수가 있었다는 라 거고요. 어, 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어, 약 3%, 뭐8% 이렇게 오른 종목들이 있는데, 특이한 종목을 제가 리스팅을 좀 해봤습니다. 네. 삼성 바이로직스, 오 LG화학, 삼성 물산, 한국전력, 삼성 SDS, 아모레퍼시픽, 금호 소규 HMM인데요. 어제 그 제가 이제 관종목을 시가총액상위 80개 종목으로 코스피하고 코스닥을 나눠서 이렇게 화면을 띄워놓고 보는데 코스닥에는 어, 의미 있는 상승한 종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제는요. 네? 어제는 전반적으로 하도? 예, 하도? 한 개도 없었고요. 뭐3% 이상 올라간 종목이 하나도 없었고요. 80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네. 상위 80개 네. 중에서.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음... 음... 리스팅 된 겁니다. 여기에 뭐 LG 화학이 8% 올랐고. 네. 네. LG 화학 네. 네.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예, LG 화학 리포트 좋은 리포트 나왔고요. 그 동안에 네. 좀 낙폭 가대다. 뭐 한국전력도 뭐 따로 민영화 얘기가 나오면서 개별 이슈는 있지만. LG 화학이 또 실적 예.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네. 제가 요걸 네.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네. 이유는요. 시장의 수급이 변화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음.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고, 이건 이제 시험 말씀드리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시가총의 상위 개별 기업의 등록으로 인해서 한 주가 굉장히 변동성이 심했습니다. 이번 주 가격 변동성을 지나면서 다음 주에 F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관심이 그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미국의 GDP, 1, 1분기 GDP 역성장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GDP가 역성장이 2분기 연속으로 됐을 때 이제 리세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거기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계속 있기 때문에 어, 인플레이션, 그니까, 러 어, CPI가 계속 올라가고 역성장이 되면 이걸 이제 스택플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이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긴축, 어, 금융균축 연준의 금융 긴축 속도가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뒤에 뭐 사실 어려운 부분이지만 개인적인 의견 잠깐 드리면 어, 완전히 급 급등, 빠르게 해야겠다 또는 음. 뭐큰 폭으로 해야겠다라고 하는 쪽 이런 쪽으로 벗어난, 중심값에서 벗어난 쪽은 아니고, 중심값으로 얘기했던 것 정도는 빠르게 진행을 계속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이유는 어, 계속해서 지금 경기도라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도 경기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고, 신흥국도의 우려가 계속 있는 상황 속에서 아주 강력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은 일단 지금 나와 있는 속도의 속도는 빠르게 해야지만, 이후에 경기 둔화를 방어할 수 있는 금융 정책을 쓸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과거의 연준이 항상 그랬습니다. 일단, 금융정책으로 쓸수 있는 무슨 카드를 만들어 놔야지 그 이후에 네. 그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뭐 후퇴해 가지고 뭐 금리 인상을 낮추거나 늦추거나 이러, 이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기대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일단 빠르게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경기를 보면서 이후에는 좀 느리게 예, 시작을 바라보면서 네. 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시 오름 실은 하여튼 확실히 진짜, 빠르게 올릴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예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국내 증시에 돌아가서 보시면은요, 이제 원화세가 너무나 진짜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고 지금 약세를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는 원화가 그런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 시장이 악재이고요. 그런 가운데 시장이 그래도 좀 버티고 있는 거는 연기금이 매수를 주고 있고 대형주의 매수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율. 입니다. 우리 시장 내부 수급적으로는 왜냐하면 매크로 환경들은 상당 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선반영되어 있고 그랬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장 내부적으로는 환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음. 그즉 이제 지금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이런 거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언제 오르냐, 삼성전자 언제 오르냐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 그쪽이 올라야지 시장이 방어가 되고 또는 상승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환율이 가장 중요한 건데 환율이 다시 하락하는 모멘텀이 무엇인지 이걸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는 우리 시장에서는요 그것은 세 가지 정도의 모멘텀을 우리가 좀 지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물가 상승률의 둔화. 에, 그러면 어 달러 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뭐 모르는 얘기지만 지켜보자는 의미입니다. 어 아, 요것이 이제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으로 인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좀 불식되면 달러려서 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가장 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세 가지의 변화가 생기면 우리 시장은 호재성으로 반응하면서 환율이 떨어지고 시장은 반응할 수 있다. 근데 그것이 네. 아닌 상태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지수는 제한적으로 등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종목별로는 네. 차별화된다. 그렇게 시황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슈들 몇개좀 살펴보죠. 예, 네. 첫 번째 이슈를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와서 시간을 많이 들여서 한번 좀 일찍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의미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주요 기업 실적 발표의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실적이 좋게 나왔거나, 점, 어, 실, 어, 전망이, 아, 그러니까 실적도 안 좋게 나오고, 첫 번째, 어,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오고, 전망이 우려되는 기업들. 그래서 주가가 급락했거나 하락했던 기업들은 리스팅된 기업들입니다. 아마존, 메타, 넷플릭스, 알코아, 캐터필라, 이런 것들이고요. 여기 보면 아마존, 메타, 넷플릭스는 여러분 아시는데 알코아케트 편레는왜 들어갔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요 실적도 호실적으로 나왔고 전망도 괜찮은데들은 어디 쪽이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퀄컴, 사우스웨스트 환공, 맥도날드 이런 데입니다. 이들이 이번 실적이 호실적이라 왔냐, 실적 미스가 됐냐라는 판단의 근거, 그리고 전망의 판단의 근거의 가장 핵심은 빨간 것으로 쓴 겁니다. 첫 번째, 팬데믹 전후의 변화입니다. 팬데믹 수혜로 이익이 늘어난 거냐 그 기업이 수혜가 있었냐 없었냐 네. 그것을 이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엔데믹이 된 상황에서 그 수혜가 끝나고 이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느냐 요걸 그걸로 구분이 많이 됐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의 전가 여부 이게 가능한 기업이냐 아니냐 여게 가장 중요했고요. 그다음에 네. 인건비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의 실적을 부문별로 보면은요. 아이폰은 약8% YoY로 증가했고요. 맥북은 15%, 웨어러블 12%, 서비스 17%, 서비스가 가장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어, 그런데 아이패드는 2% 하락했습니다. 왜냐? 팬데믹 시, 시기에 아이패드를 많이 샀다는 거예요. 아이패드를 그래서 아이패드는 지금 팬데믹이 지금 끝나가면서 지금 아이패드는 오히려 감소됐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팬데믹 전후의 변화가 상당 부분 영향을 줬다. 애플 네. 실적 안에서도 영향을 줬다라는 거고요. 아마존이 적자난게 이유가 뭐냐. 인건비가 급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존은 인건비가 급등이나 비용의 증가를 판가의 증가를 할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존은. 음. 그렇지.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이 적자가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음. 사우스웨스트나 맥도날드는 왜 좋았냐. 얘네들은 가격을 9에서 15% 인상했다고 합니다. 즉 비용이 인상한 부분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시킬 수 있는 기업들이었고 전가시켰기 때문에 이들은 실적이 좋았다라는 네. 겁니다. 그럼 저기 보면 위에 알코아와 캐터필라는 왜 그랬냐 그러면 얘네들은 비용이 증가하는 것 때문에 전망을 부정적으로 좀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 기본적으로 알코아나 캐터필라 이런 쪽은 원자재 관련 쪽이나 아니면 원자재, 뭐 월병 이런 쪽은 그 동안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주가 선반영된 상황 속에서 비용 증가로 인해서 전망을 하향하는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얘들은 하락했습니다. 텔라닥이 마이너스 사십퍼였습니다 원격 의료 업 기업이거든요 이건 역시도 팬데믹의 수혜가 가장 컸던 기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폭락했습니다 로빈후드도 그렇죠 로빈후드도 실적 미스가 나오면서 지금 시간에서 마이너스 10%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전부 다 정리를 해보면 빨간 글씨로 쓴 저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가치주냐 성장주냐 인플레이션이 어, 뭐, 인플레이션 이 인플레이션 뭐 관련 주를 사야 되느냐 아니면 금리 상승 주를 사야 되느냐 이런 부분보다도 확연하게 시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음. 팬데믹으로 인해서 수혜가 있었던 기업들 그것으로 인해서 이익 증가가 있었던 기업들 그것으로 인해서 전망이 좋았던 기업들은 지금 전부 다들 다 하락하고 있는 것이고요. 음. 그렇지 않은 기업들 팬데믹 이후에도 좋을 수 있는 기업들 즉 서비스 쪽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 쪽이 아닌 제품이 만들어지고 그 제품이 팬데믹 이후에도 계속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쪽들은 지금 그래도 그나마 선방하거나 네. 탄탄하게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또 하나는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인건비가 네.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것을 가격으로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시킬수 있는 기업이냐, 아니냐, 요거에 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공사나 맥도날드나 코카콜라 이런 데는 이게 이제 가격이 이제 소비자로 코카콜라 빼겠습니다. 코카콜라 올라 이게 쉽게 올리지 못하니까 아무튼 요런 쪽은 지금 시, 이제 가격도 좋고 실적도 좋고 주가 자체도 좋은데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지금 맞으면서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왜 미국 시장 가지고 설명을 하느냐 여러분들 그렇게도 질문하실지 모를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설명 드린 거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대입을 하면은 우리나라도 그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팬데믹으로 인해서 수혜가 많았던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 지금 실적이 좋고 전망이 좋다 하더라도, 네. 어떤 간에 그런 기업들은 지금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쪽 기업들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또 가격 전가가 될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어떤 기업으 오르고 떨어지고가 우리나라에도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심으로 그것을 기본적인 마인드로 해서 주가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요 지금 좀 길게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어, 두 번째 뉴스는 어제 BOJ 회의가 있었습니다. 음. 금리 동결이 나왔는데요. 고정금리로 일본 국제 10년물을 무제한으로 사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laughs> 그냥, 그냥, 그냥 뉴스 보자마자 웃었는데 오늘 또 얘기하면서 또 웃고 있네요. 상한선 없이 매입한다는 얘기는 무제한으로 산다. 양을 거예요. 예 무제한으로 그냥 계속 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 엔화가 음, 약세가 될 수밖에 그렇죠. 없겠네 추가적으로 필요시에 추가 금융완화 정책을 강력하게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어떻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설명을 이걸 한 겁니다. 뭐, 이들이 무지한으로 사든 말든 간에, 어떻든 간에 우리의 역량 주는 건 뭐냐. 엔화가 계속 약세입니다. 지금, 엔화가 지금 깊은 약세로 계속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 유로화도 5년, 5년 최하, 지금, 약세로 지금 되고 있는데, 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되고, 우리 원화가 지금 1가7 0원까지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나라 원화가 1,274원까지 올라간 것은 바로 이 뉴스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네. 이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네. 번째 뉴스는 신흥국 부채 위기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에서 발표된 건데요. 뭐, 흔히 아는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팁을 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 그리고 팬데믹 후유증, 우크라이나 전쟁, 공급망 위기로 인해서 신흥국이 더 당연히 당연하겠죠 위기에 더 어, 가까이 또더 또, 위험할 수 있는데 실제로 GDP 성장률도 보더라도 선진국보다 더 하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시, 그리고 실질 소득이 미국보다 더 저조한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어, 신흥국에서 달러가 이탈되고, 경기가 둔화되고, 물가상승에 경제난이 일어날 능성는 상당히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개연성이 우리 경기침체가 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경기침체기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확률이 뭐 35%나 50%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음. 신흥국이 경제 위기로 갈 가능성은 네.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다. 어떤 아, 신흥국들인지도 뭐 혹시 좀나왔습니까 아니면 그냥 신흥국 전체? 신흥국에서 근데 사실은 네. 신흥국 취약국들이라는 게좀 정해져 있는 국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 항상 어려웠던 국가들이 네. 있습니다. 중남이나 중앙아시아나 이런 데들. 뭐. 네, 네. 저 중에서 이제 조금 다르게 보는 게 원자재가 강한 신흥국들은 그렇습니다. 일단 괜찮다는 거죠. 예. 아, 원자재. 오히려 브라질 같은 예, 데잘되 좋잖아요. 그죠예 예, 예. 음... 그렇죠? 예, 요즘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외국들이 많이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어, 이머징 마켓의 지수에서, 이머징 펀드에서 중남미가 굉장히 좋거든요. 원자재가 네. 있기 때문에. 원자재 부국들, 이쪽으로 좀 빠져나가면서 원자재 네. 빈국에서 돈이 빠져나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그래서 우리나라도 상당히 지금 중요한 시점이고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네. 자, 극복해야 된다. 아, 뭐, 일반적인 얘기이지만 어떤 정책으로 어떻게 극복하는지 우리는 주식 투자자는번 살펴봐야겠죠. 네, 음. 예. 그게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게임주 어마어마하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게임주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게임주 역시도 팬데믹 수혜로 인해서 너무 고평가됐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팬데믹 수혜 해소 과정에서 목표가 하향되면서 주가가 빠졌다. 뭐 거의 뭐반토막 이상 다 빠졌더라고요. 차트를 가져오지 않았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게임주 관련된 애널리스트들이 보고서를 보면은 하반기 실작 발표 신작 발표가 많은데 그러면 모멘텀에서 올라가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 괄호 친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 신작 발표가 문제가 아니고 시장은 음. 굉장히 심리적 요인을 많이 받기 때문에 투자 주식 투자는요. 그래서 팬데믹 수혜주들이 야, 이만큼 조정 받았으면 됐어라고 하는 팬데믹 수혜주에서 탈피되는 것이 훨씬 더. 야, 울고 싶을 때뺨 때린 격이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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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음. 아, 표현이 좀 음. 그랬나? <laughs> <laughs>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왜 자꾸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일론 머스크 리스크가 굉장히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일론 머스크의 리스크이고요. 테슬라에 대해서는 신뢰 그리고 성장성에 대해서는 좀좀 마지막 뉴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뭐나쁘진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일론 머스크의 리스크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은 주력 사업에 너무 관심을 많이 갖고. 그것을 이제 자금 조출이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비트코인 투자하고 도지코인에 뭐 계속해서 트윗을 올리고 할때 변동성이 너무 노출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로 시, 그 테슬라 주가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기억 나시죠? 그랬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지금 트위터 인수 때문에. 이거 자금조달 이슈로 인해서 지금 다른 남들은 다 올라가는데 지금 못 음. 오르지 않습니까? 음. 테슬라가. 오히려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가운데 지금 미국의 증권관리위원회에서 인수 과정 속에 문제가 있었나 조사를 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인수 철회하면은 대규모의 뭐 벌금을 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벌금이라고 하나요? 인수하려고 그랬다가 안한다 그러면 벌금이라고 안 하죠. 뭐라고 그러나요? 위약 아, 거래 상대방이 는 예, 예, 위약금. 위약금, 위약금이죠. 예, 위약금은 뭐일조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어 음, 테슬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인수 처리하는게 주가에 게 굉장히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뭐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려 보고요. 음. 근데 왜 이걸 또 다시 가져왔냐면 어제 트윗에 일론 머스크가 코카콜라를 인수해서 코카인을 넣었다. 그러니까 <laughs> 그 얘기를 또왜 네, 해가지고. 어제 또이 얘기를 해 가지고 또 그냥 시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 자체가. <laughs> 그래서, 어, 테슬라는 지금 성장 기업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 리스크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지금 계속 조춤할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약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일론 머스크 리스크를 얘기했지만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뉴스들을 계속해서 있긴 있습니다. 네, 그런 뉴스들을 보면은요, 마지막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차와 테슬라하고 시가총액 의 차이를 보면, 이거 흔히들 많이 얘기하는 거죠. 어 일단 매출 보면 테슬라 23조 어 정도 되는데, 현대차 30조. 우리나라 원화로 이제 환산해서 음. 얘기를 드는 겁니다. 기아차는 18조. 차량 판매는 테슬라 31만 대, 현대차 90만 대, 기아 68만 대. 뭐 단위 이건 당연히 좀 다르겠고요. 근데 시가총액을 보면, 테슬라가 약 1100조 주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약 40조 기아차가 3%십4조니까3% 3% 3%. 예. 현차가테슬라의 3%야. 예. 시가총액이 그러3%뿐안 됩니다. 3%. 왜 그런가라는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투자 아이디어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저는 이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매출 총 이익률이 테슬라가 32%인데, 기아가 19%, 현대는 더 낮고요. 자동차 산업의 변화가 미래차 시대로 변화가 되고 있는데, 뭐 자율주행, 전기차, 공유차, 커넥티드카, 이건 뭐, 우리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어디에 핵심을 두고 있느냐. 왜 테슬라가 어 현대차보다 뭐다 이익도 낮고, 판매자 수도 낮고, 그런데 시가 총액이 뭐, 현대차가 3%뿐이 안 되고, 현대차 합쳐봤자 6, 7%뿐이 안 되느냐. 음. 그거는 미래차 시대의 진짜 수익은 원 배터리, 자율주행, OS, 기능 및 콘텐츠의 서비스. 이런 쪽의 수익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빨리 변진화하지 않으면 은 쫓아가지 못한다. 이런 음. 이제 뉴스들, 그리고 보고서들이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기 에 기회가 또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배터리를 받지 않습니까? 이차전지를 받고요. 과거에 우리가 IT를 받고, 또 스마트폰을 받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 꽤먼 성장주에서는 꽤 해서 그 성장, 상용화된 것이 굉장히 먼 거는 또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약간 테마처럼 움직입니다. 그런데 상용화되는 것이 그렇게 멀지 않는 산업, 업종은 어 그것이 테마가 아닌 어, 주력 산업으로 산업 사이클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쪽 부분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주스를 어,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자 우리 박병창 부장님. 뺄게 없네요. 그한주 동안 뺄거 없이 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아 연결은 네. 그때 그래도 네. 우리 박병창 부장님이 용기를 내서 네. 지금은 그 네. <laughs> 진정성을 다 우리 투자자들이 다 대납해 음. 주실 거예요. 그렇 네. 함께 해 주신 우리 교보증권 박병장 부장님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받았습니다. 아, 이분이 우리, 오면 취장 얘기 듣고 싶어서. 또신부함께서 어. 요즘에 탑스리 안에 인기를 또 누리고 계십니다. 변동성 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왔을 때 너무나 큰 기회가 옵니다. 아니, 1,500에서도 주식을 안 샀는데, 1,800, 1,700에서 사시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그닥 도움이 안 되는 조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f e 가첫 금리를 인상을 할 때는 투자 규모를 더 늘려야 될 겁니다. f e 는 이제는 금리를 올려도 경제가 버틸 수 있다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